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얼마 전이었죠. 전직 미국 해군 장교이자 해저 탐사가로 알려진 빅터 베스코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다를 탐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과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바다는 참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생물이 살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자, 말씀하신 그 빅터 베스코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나요? 네, 수심 1,928m입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곳인데요. 네. 베스코보는 이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것으로 알려진 이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를 탐험했는데요. 네. 그가 이번에 세운 기록 수심 1,928m는 미국 해군이 1960년대에 세웠던 최고 기록보다 무려 16m 더 내려간 겁니다. 네. 이 탐험에 참여한 팀원들도 가장 깊은 바다를 이제 들어가게 되자 다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는데요. 베스코보는 이곳에서 4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생물종 4종을 보고했고요. 뱀장어류로 보이는 물고기 그리고 뭐 새우 모양의 갑각류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저렇게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어떤 모습일지 좀 신비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해저에서 좀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들도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였는데요. 화면 좀 자세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 있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게 삼각형으로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저것이 바로 쓰레기네요. 않네요.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베스코보가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 플라스틱 봉투와 뭐 사탕 포장지 이런 것들을 관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이 됐다면 전 세계의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된 건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코보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해양 생물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n't completely surprising, although it was very disappointing to see obvious human contamination of the deepest point in the ocean. Because when I first got to the bottom, it seemed very pristine. But as I continued going along the bottom, cruising around, I did see what appeared to be one or two particles of man-made matter. I don't know if they were plastic or metal, but they definitely had sharp edges, and one of them had what looked like a letter on it, printed. 네, 참 깊은 바다이고 연안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좀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 건가요? 네, 유엔은 현재 전 세계 해양에 약 1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적도 있었고 뭐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된 바다 거북 이런 생물들이 종종 보고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하루빨리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해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것은 바다 전체가 오염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봤던 해저 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잠깐 화면으로 봤지만 진짜 뱀장어같이 생긴 것도 좀 특이하고 신비로운 생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바다 생물들과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물고기가 수심 5,000m 바다에서 발견된 겁니다. 바다에서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오징어도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저 보랏빛의 생물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저게 오징어인가요? 네, 눈이 무척 크죠. 무슨 캐릭터 같아요. 그러네요. 네, 심해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심해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눈을 갖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오징어는 약간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저런 신비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해양 표면적을 기준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새로운 해양 생물 한
3종을 오. 발견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 예. 바다에는 약 3억 종 이상의 새로운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가운데 확인된 생물이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이런 생물들을 토대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뭐 이런 과정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네, 보니까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심해가 좀 작은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해양 생물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약이나 의학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 생물이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심해 탐험 기록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심해를 탐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비한 바닷속 세계가 우리에게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수심 5,000m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는 또 기록이 11km까지 내려갔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 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쿠버 다이빙이라도 통해서 좀 바다 생물들을 만나고 싶네요.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야 들어가나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스노클링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스노클링 재밌거든요. 네. 올여름에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저도 예. 심해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이 스쿠버 다이빙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사실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굉장히 독특한 분이 또 이렇게 심해에 들어간 기록을 세워서 많이 네. 알려져 있죠. 혹시 아시나요? 또 어떤 분이죠? 네,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데요. 1960년에 미국 해군이 기록을 세웠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11km가량 깊이 들어갔는데 예. 그 뒤에 52년이 지난 이후 2012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908m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기록과 상당히 비슷한 깊이까지 네. 들어갔죠. 네. 그런 기록을 또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 had to be a moment where I just stopped and just took it in and said, "This is where I am. I'm at the bottom of the ocean, the deepest place in the world. And what does that mean? Literally, in the space of one day, I've gone to another planet and come back." 네, 타이타닉 제작 과정에서 뭐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도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깊은 바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어떤 예술적인 영감도 없는 예. 것 같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당시에 이제 이 해저에서 한 3시간가량 머무르면서 카메라랑 로봇팔로 심해를 탐사했고 표본도 뭐 수집했습니다. 저 당시도 한 11km 정도 깊은 바다로 내려간 거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깊은 깊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구 상공으로 치면 이제 성층권에 해당하는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역시 당시 이제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마리아나 해구는 괌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평균 수심이 7,000에서 한 8,000m에 해당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깊은 예.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 세계 평균 수심이 4,000m인 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뭐 두 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앞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심해를 우주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우주 탐험할 때 발사체를 타고 가잖아요. 심해를 탐험할 때는 또 잠수정을 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독특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딥시 챌린저라는 이름의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는데요. 로봇팔이 장착돼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이걸 네. 통해서 바다를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역시 이 최고 기록을 세운 기록에서도 이 페스코버 역시 잠수정의 덕을 좀 크게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번 잠수정의 이름은 리미팅 팩터라는 건데 세계 최초로 티타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제작비만 4,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최신식이겠어요. 해저 한 14,000m의 수심에서도 그 안에서도 수압을 견딜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봇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네. 16시간 정도 잠수할 수 있는데요. 수압이나 잠수할 수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이 아주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제작비가 570억 원이라고 하니까 카메라 감독이 직접 이제
제작을 어떻게? 아니죠. 이번에 한 예. 거는 이 베스코보가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아, 아 베스코보가 자체 제작한 걸요? 네. 오, 돈이 많은 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죠. 여담이지만.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 거 보니까 그만큼 이 바닷속이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바닷속을 또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